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제 지게차 자격증도 땄고 지게차를 하나 장만할까 싶어서 여기 판매점에 지금 왔습니다. 고민 중인데 살지 말지 좀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하려고요. 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게차 사러 왔는데요. 여성분이 지게차를 사러 오시는 건 처음인데요. 아, 예? 진짜요? 일단 앉으시죠. 저 자격증도 있어요. 진짜요? 네. 기능사 자격증 따서 이제 지게차 한번 장만을 해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게차 종류는 아직 잘 몰라서 네. 어떤 걸 좀 구입하면 좋을지 상담을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용도별로 또 작업 환경별로 배터리 지게차를 써야 될지 아니면 디젤 엔진식 지게차를 써야 될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게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제가 당장 떠오르는 건 택배 물류창고? 네, 이런 데서 좀 쓸까 싶거든요. 제가 이제 연습이랑 시험 때 둘 다 사용해 보긴 했는데요. 네. 저는 디젤이 마음에 들어서 디젤 지게차를 좀 구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일단 제가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가서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지게차는 어떤 지게차인가요? 네, 뒤에 있는 요 두 대인데 네. 모양은 같지만 쓰임새는 많이 틀려요. 아, 그래요? 네. 디젤 지게차가 어떤 지게차죠? 예, 두 개 다 이제 디젤 지게차인데 네. 이 마스트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2단 마스트. 2단 마스트?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스트가 세 개가 있어서 3단 마스트. 네. 너무 높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네. 이제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네. 3단이 꼭 높이 올라가서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인 거죠? 만약에 이제 낮은 공간에서 2단 적재를 한다든가 할 때 3단이 꼭 필요합니다. 낮은 공간에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도 네. 예, 편히 할 수 있는 3단 마스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이제 3단 마스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m가 올라와도 마스트가 수직으로 상승을 안 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더 올리면은 이때부터 여기서 네. 올라가고요. 자, 2단 마스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네. 15cm만 올라와도 그 다음부터 마스터가 수직으로 올라가거든요. 똑같은 높이로 한번 올려볼까요? 거의 지금 포크를 같은 높이로 들어 올렸는데 네. 마스터가 훨씬 높이 올라가네요. 네. 2단 마스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야외 작업에서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3단 마스터 같은 경우는 뭐 야외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그러면 이제 물류 창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내인 곳이 좀 많을 텐데 네. 그럼 3단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기능이 있죠? 요거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네. 요 바퀴는 이제 공기압 타이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동 지게차에 쓰는 네. 솔리드 타이어. 솔리드 일명 통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펑크가 나질 않습니다. 오, 그래요? 네. 보통 작업 현장이 뭐 이제 피스라든가 못이 많이 있는 맞아요. 데서는 무조건 솔리드 타이어를 껴야 됩니다. 지금 공기압 타이어는 어디에서 쓰느냐? 주행 거리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공기압 타이어를 써야 돼요. 도로 주행을 장시간을 했을 때에는 네.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매우 위험해요. 또 이 3단 마스터 처음에 넣을 때는 160만 원밖에 안 하지만 네. 나중에 중고로 팔 때에는 300, 400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지게차가 조금 더 저한테는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물류 창고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이 3단 마스터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지게차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지게차로 네.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3단 마스터, 자동발 사이드 시프트 네.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잘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2000시간이에요. 영업용 사장님 아니신 분들은 무상 AS는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는 일 꼭 대박나길 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서 대박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지게차를 계약했습니다. 아,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에는 단어도 하나도 몰랐었는데 지게차 용어도 이제는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지게차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거 계약서 자랑. 사실 처음에 못할 줄 알았는데 영준 씨 도움도 받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대 속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지게차 도전기 이제 끝났지만 지게차와 함께하는 저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